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막스 전문가이신 칼 마르크스 전문가인 강신준 교수님의 오늘 자본을 읽다라는 어떤 그 책의 일부분을 오늘 특강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번 주에 전라도 여행 순천 갔다가 목포가 아니죠. 순천 갔다가 여수 거쳐가지고 이게 두 군데를 당일치기로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여행을 가는 중에 제가 항상 책을 한 권씩을 가지고 가는데, 이번 여행에는 제가 이 강신준 교수님의 오늘 자본을 읽다를 예전에 한 2회독 정도는 했는데 여전히 이제 또 기억이 또 가물가물해서 다시 한번 들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여행 중에서 읽었던 이책 내용 중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딱그 좋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자, 첫 번째, 제가 오늘 여러분 조금 더 음성이 깨끗하게 들리라고 핀 마이크를 샀는데 줄이 좀 짧아요. 어쨌든 첫 번째 뭐냐면, 부탄이 한국보다 왜더 행복할까? 그죠? 요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부탄이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GDP든 GNP든 국민 총생산이 훨씬 낮은 나라가 왜 우리보다 더 행복한 거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과, 또 하나는 일본의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아시죠? 일본의 그 통치를, 그죠? 일본의 그 통치 자체를 정당화시키기는 논리로서 가장 많이 쓰이는 논리가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인데, 즉 쉽게 얘기하면 결국은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오히려 근대화될 수 있었다. 심지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총생산이나 GDP는 오히려 더 개선되었겠다. GNP는 더 개선됐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 시절은 어느 정도 이점이 있다,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마냥 비판만 하지 말자, 뭐 이런 논거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강신준 교수님께서 이제 두 가지 사례예요, 사실은요. 책에서는 사례로 나왔는데, 이 사례를 들어서 왜 이게 틀렸는지. 아, 그리고 이건 설명해 주는 거죠. 왜 부탄이 한국보다 더 행복한지에 대해서 일단은 그 지표의 특이함이죠. 분명히 GNP는 한국이 훨씬 높은데 GNP가 훨씬 낮은 부탄이 왜더 행복한 걸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있고, 또 하나는 식민지 근대화론이 왜 틀렸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저와 함께 찾아볼 건데요. 자, 일단 우선 오늘은 막스의 자본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막스의 이론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막스의 자본론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게이 상품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오늘 어려운 건 최대한 다 자제하고요. 저도 잘 모르고요, 게다가. 그래서 딱 필요한 거,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그죠? 예를 들어, 자, 맨날 제 수업에 등장하는 이 마우스 있죠? 검은색 마우스. 이 마우스의 가격을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가 뭐냐면 사용 가치가 있는가.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교환 가치가 있는가. 자, 사실은 이제 막스의 이 상품과 이 가치론에 대한 걸 공부할 때 결국은 나중에 우리는 교환 가치와 가치라는 것 자체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가치 개념을 또 따로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구분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교수님은 쉽다고 하고 계시지만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두 개만 우리가 생각하셔도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개의 사례는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사용 가치가 뭐고 교환 가치가 뭐냐라고 할 때, 자, 이 마우스를 다시 보시죠. 이 마우스의 사용 가치는 뭘까요? 자, 이 마우스를 이렇게 들고 있는 것만으로는 아무 사용 가치가 없죠. 사실은 마우스를 내가 딱딱딱 하면서 결국 이 노트북에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사용의 가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그래서 마우스가 과연 자기 자신만의 어떤 사용 가치를 갖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우스의 뭐 디자인, 크기, 모양 이런 거다 떠나서 일단 마우스는 자기 기능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제품에는 사용 가치가 있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사용 가치가 있는 제품이 결국은 시장에서 팔려 나가기 위해서는 교환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 사용 가치는
상품이 한 개만 있어도 우리는 이 사용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교환 가치는 상품이 최소한 두 개 이상은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교환 가치라는 건 사회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가치가 안 맞는데. 자, 요 마우스랑 이 제 텀블러랑 교환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달라. 그랬을 때 이 텀블러 주인은 마우스가 필요하고 마우스 주인은 텀블러가 필요해. 이런 상황에서 서로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비슷하다고 판단이 되면 교환할 수 있겠죠. 알겠죠? 그때 나름의 어떤 교환 가치라는 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텀블러는 역시 텀블러만의 사용 가치가 있죠. 물을 마시는. 그렇죠? 그래서 이 물을 마시고 물을 보관하고 물을 뭐 냉장도 시켜주고 나름 보온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다라면 텀블러도 사용 가치가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그거죠. 시장은 다채롭잖아요. 그래서 이 사용 가치가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사용 가치가 있다고 해도 실제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교환 가치는 제품마다 다 다르죠. 같은 마우스여도 어떤 거는 만 원짜리도 있고 어떤 거는 3만 원짜리도 있고 어떤 건 5만 원짜리도 있어요. 저도 이 마우스는 마이크로소프트 거여서 꽤 좋은 거였거든요. 한 4, 5만 원 했던 것 같아요. 큰맘 먹고 샀는데 좋긴 좋아요. 제품 자크로도요. 만약에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사용의 가치도 있어야 되지만 시장에서 판매되는 교환의 가치도 갖고 있어야 된다. 경제학 교과서에도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공기예요. 산소는 매우 사용 가치가 높죠. 그죠? 하지만 교환 가치가 없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교환 가치가 없으면 상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산소 자체는 우리에게 늘상 존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용 가치는 매우 높은데 교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상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에서는 공기도 만약에 따로 뭐 예를 들어 히말라야 산소 이런 거를 따로 막 어떤 팩에다가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라면 산소도 가격을 매길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교환 가치가 생기겠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산소는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 가치는 높은데 교환 가치는 낮은 거의 없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상품의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의 특성을 봤다라면 사용 가치를 만들어내는 노동이 있고요. 교환 가치를 만들어내는 노동이 있다고 해서 막스는 이것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 가치를 만들어내는 노동을 구체적인 노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교환 가치를 만들어내는 노동을 추상적인 노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통칭 얘기해서 우리는 노동의 이중성이라고 해요. 일하면 그냥 노동하면 노동하는 거고 마우스를 만들면 그냥 마우스를 만드는 거지 무슨 노동이 이중적이야 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이게 막스의 뛰어난 아이디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경제학에서는 이런 노동의 이중성을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막스는 노동을 두 개로 분류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상품에도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있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교환가치를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교환가치가 대체 사용가치는 우리가 확실히 인식할 수 있죠. 마우스의 기능. 그렇죠? 뭐 근데 그 마우스의 기능이라는 사용 가치까지는 알겠는데 근데 이것만 갖고는 시장에서 거래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소 같은 것도 있는 것처럼. 아니면 여러분 뭐 내가 직접 DIY로 만든 마우스가 있을 수도 있고 DIY로 만든 텀블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시장에서 시장 가치를 가지려면 사실 사용 가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분명히 어떤 교환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획득해야죠. 그러니까 저 혼자 이게 쓸모 있는 거라고 해서 남들에게 갖다 준다고 해도 남들이 보기에는 전혀 쓸모없는 상품이라면 그죠? 투박하고 의미 없는 상품이라면 그 가격에 살려고 안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환 가치는 뭐다? 두 개 이상의 상품이 일단 만나야 되니까 사회적인 거고. 그러면 이 상품을 갖고 있는 생산자와 이 상품을 갖고 있는 생산자가 만나야 되잖아요. 요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가치란 말이에요. 교환 가치. 그래서 여러분 이 교환 가치는 양으로 표현이 돼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화폐죠. 그러니까 돈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대략 5만 원짜리고 얘는 대략 1천 원짜리도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교환 가치가 성립되지가 않아요. 얘 한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야겠네요. 그래서 아까 이 텀블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가 한 3만 원 넘게 한 4만 원짜리 텀블러이기 때문에 교환 가치가 성립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이렇게 현물 교환 안 하잖아요. 거의. 그죠? 중고나라도 아니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돈으로 사죠. 그러니까 돈으로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화폐라는 게 결국은 이 제품에 대한 교환 가치를
양화시켜주는 거, 양으로 표현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이걸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자가 이 마우스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어쨌든 협상력을 갖게 되고 거기서 판단되는 가치가 이제 교환 가치로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는 사용 가치 플러스 교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노동도 마찬가지예요. 구체적 노동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 마우스의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생산 라인도 필요하고 뭔가를 조립할 수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구체적인 어떤 노동이 필요해요. 되게 현실적인 노동인 거죠. 현실적으로 도자기를 빚는다. 도자기를 빚는 기술이 필요하고 그 모든 도자기 굽는 여러 가지 뭐 환경이 다 필요하죠. 그랬을 때 거기서 노동자들은 구체적인 노동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체적 노동이고 추상적 노동은 교환 가치를 만들어내는 노동이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노동이 아니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구체적 노동만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교환 가치까지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노동에 있어서도 추상적인 노동이 있다. 근데 추상적 노동은 교환 가치를 만들어내는 노동이어서 결국은 화폐 가치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의 노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됐나요? 그래서 사용 가치, 교환 가치가 있고 사용 가치를 만들어내는 노동을 구체적 노동, 교환 가치를 만들어내는 노동을 추상적인 노동이라고 한다. 알겠죠? 사실 말 그대로 이 추상적 노동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뭔가 우리 어떤 거대한 액션이나 뭔가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시장이라는 그 시장 안에서 보여진 어떤 사회적 관계성에서 발생하는 노동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나온 사례가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수박 같은 게 있어요. 올해 보세요. 만약에 작년에 이 6월쯤에 나오는 수박의 크기도 똑같고 당도도 똑같아요. 그게 올해도 났어. 근데 작년에는 그 수박이 한 통에 2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한 통에 만 원이야. 이런 거 여러분 충분히 경험하시죠? 과일이 특히 대표적이니까. 그러니까 과일이 작년에는 굉장히 저렴했던 게, 작년에 굉장히 비쌌던 게 올해는 절반밖에 안 해. 이런 경우 많죠. 그런 경우가 뭐예요? 사용 가치는 똑같아요. 사용 가치는 여전히 당도까지 똑같으니까 사용 가치는 똑같은데 교환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이 교환 가치가 달라지는 이유는 여러 변수가 있죠. 그 해에 올해 만약에 수박이 반값으로 폭락했다는 얘기는 더 많은 수박 장사가 수박 생산자가 많아졌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아니면 뭐 날씨가 따라줘서 풍년이 든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변수에서 결국은 인간의 노동이 어떤 가치를 창출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노동은 농부가 땀을 흘린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사용 가치를 만들어줘도 교환 가치는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환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 부가적인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죠. 그죠? 그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추상적 노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확연히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자,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존재하는 것. 마크스의 자본론을 이해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인식할 수 없는데도 인식할 수 있는 것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거 추후에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통 이 부분을 뭐 가라타니 고지 같은 경우에도 그 칸트의 사물 자체처럼 인식할 수는 우리가 부대로 인식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무엇에 대해서 전제를 하고 어쨌든 이 철학적인 어떤 규정을 하는 것처럼 결국 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막스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그 나중에 가치 개념을 얘기할 때도 그렇거든요. 결국은 눈에 뭔가 명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알겠죠? 결국 그런 의미로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구체적 노동과 추상적 노동까지 오셨죠? 자, 이제 이걸 갖고 우리가 다시 사례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안 보실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자, 이제 부탄 볼게요. 부탄의 사례. 부탄과 한국의 결국은 GNP를 따질 때 요즘은 뭐 보통 GDP라고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소득이 많다라고 표현하지만 여러분 이 GNP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뭐냐면요. 시장에서 결국은 생산된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국내적으로 총생산을 했는가, 그죠? 총소득은 얼마인가를 따질 때 보통 이런 경제학적 지표의 모든 특성은요. 결국은 이 교환가치까지 거쳐야지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물건의 사용 가치가 있냐 없냐 정도가 아니라 시장에서 정말 거래돼서 돈이 오가야 돼요. 그러니까 돈의 액수가 나올 때 그것이 GNP에 들어가거든요. GDP든 GNP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도 예전에 공동체 사회였을 때 농업 사회나 어떤 이런 공동체 사회여서 지금은 굉장히 익명의 사회고 더 치열하게 변화되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마을 공동체 변화만 생각하셔도 어때요? 예전 같으면 아이를 돌보거나 이런 것들을 굳이 뭐랄까 돈 주고 하지 않았죠.
저희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아파트 단지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옆집 아주머니가 바쁘시면 옆집 아이를 저희 집에 맡겨요, 그냥. 예. 그냥 오늘만 좀 부탁해, 뭐 이렇게 했을 때 굳이 뭐 저희 어머니도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심지어 저희 어머니도 나가도요, 우리한테 맡겨요, 아예. 야, 동생 좀 부탁해라고 하면서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옛날 공동체가 발전해 있던 사회에서는 굳이 서비스 비용이나 돈을 화폐를 지출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육아를 대신해 줄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오늘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은 그게 불가능하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시대에 어떻게 애를 맡겨요? 그러니까 애를 맡기는 방법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죠. 그 직업적인 전문가에게 맡겨서 돈을 주고, 그죠? 일당을 주고 아이를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GDP, GNP에 들어가는 행위는 뭐다? 이 오늘날 사회의 전문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아이를 맡길 때 그거는 GDP나 GNP에 들어갑니다. 근데 옛날 공동체 사회에서 그냥 철이 엄마 우리 애좀 맡아줘라고 하는 건 당연히 어쨌든 가치 창출로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교환 가치는 없는 거예요. 아이 보육이라는 개념에서의 어떤 구체적 노동과 사용 가치는 있지만, 그렇죠? 이 보육의 어떤 행동들이요. 하지만 교환 가치나 추상적 노동으로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다. 여러분 또 경제학에서 대표적 사례가 또 하나 뭐냐면 바로 가사 노동입니다. 요즘은 뭐 여성이 할 수도 있고 남성이 할 수도 있지만 그 가사 노동이야말로 또 대표적인 건데 오늘날 이 GDP나 GNP를 계산할 때 가사 노동도 정말 구체적 노동이고 심지어 매우 빡세잖아요. 가사 노동 엄청입니다. 뭐애 보는 것도 힘들고 심지어 그냥 집에서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것도 매우 힘든데 이거는 구체적이죠. 구체적 노동이고 분명히 사용 가치가 있죠. 제가 오늘 설거지를 안 하면 당장 다음에 밥을 못 먹잖아요. 오늘 밥을 안 하면 내일 밥을 못 먹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가사 노동은 진짜 구체적 노동인데도 불구하고 GDP에 단 1원도 올라가지 않죠. 그게 실제로 어때요? 가사를 하시는 예전에 어머니들이 매우 억울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진짜 열심히 일하는데 사실상 그거는 경제학적으로 교환 가치가 없고 추상적 노동으로 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값어치가 없다. 예. 분명히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잖아요. 상식적으로 돈이 안 된다고 진짜 값어치가 없나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막스가 그걸 구분해 준 거예요. 사용 가치가 있고 구체적 노동이 있다.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어떤 가치를 창출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자본은 아니라는 거예요. 상품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가사 노동이라 이런 건 상품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현대 사회는 가사 노동도 대신해 주는 사람들이 꽤 많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가사 노동을 내가 직접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돈 받고 대신하면 제가 저희 집 청소 좀 일주일에 몇 번씩 해주세요 뭐 이런 가사 노동 있잖아요. 그런 가사 서비스에 대한 게 직업적으로 존재할 때는 그거는 어때요? GNP, GDP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좀 눈치 빠른 분은 눈치챘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부탄은 분명히 한국보다 GDP나 GNP가 매우 낮지만 부탄의 삶은 아직도 예전에 한국의 공동체 사회와 좀 비슷한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한국은 보세요. 이미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례만 보더라도 알겠지만 예전에는 다 거의 무료로 사회적 관계의 비용 정도죠. 어떻게 보면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서로 돕고 도우면서 서로가 봐주고 봐주면서 실제로 구체적인 화폐가 들지 않았던 수많은 노동과 행동들이 이제는 다 낯선 사람들에게 낯선 전문가들에게 돈을 주고 결국은 이게 어떤 일종의 재화죠. 재화와 서비스로 상품화해서 거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화폐를 갖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돈 들지 않았던 것들이 요즘 시대는 다 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겐 비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사회적인 총생산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사회가 발전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례를 오해하셔서 사실 부탄이 한국보다 더 발전했는데 억울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강신준 교수님의 분석은 뭐냐면 한국의 GDP의 성장은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과장된 부분이 있는 반면에 부탄 같은 경우에는 과소평가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 안에 이 사회는 뭐가 발전해 있을 거다 분명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구체적 노동과 그 사용 가치를 창출하는 이 과정들이 부탄에 한국보다 훨씬 많을 거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부탄을 절대적인 빈곤 국가로 보시면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 빈곤이 있다라면 행복해지기 당연히 어렵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탄의 이 경제 지수가 워낙 낮지만 지표는 낮아도 그 지표는 사실상 추상적 노동과 교환 가치로 표현되는 요 방식에 의해서 과소평가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노동의 이중성을 이해하시면 아, 부탄이란 나라에는
오늘날 추상적 노동으로 변하지는 못하는 그런 구체적 노동이 여전히 많다라고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회 공동체성도 더 많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느끼는 이 행복의 불안 요소는 사실상 사람과 사람의 어떤 이 낯설미, 외로움과 고독으로 가잖아요. 또 다른 스트레스로 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 지수에 있어서도 부탄이 분명히 더 높은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예측, 유추 가능한 겁니다. 알겠죠? 이걸 뭐 그렇다고 그 강신 교수님 그 실제로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게 질적인 행복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행복의 질적인 부분으로 이 격차를 다 해석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노동의 이중성을 이해하면 부탄이라는 사회가 결코 굉장히 뭐 치명적으로 가난하거나 이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 그런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 사회 안에서는 추상적 노동이 아닐 뿐 구체적 노동은 여전히 많이 통용되는 사회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식민지 근대화로는 그러면 이미 역시 또 눈치가 역시 또 빠르신 분은 바로 알아채실 겁니다. 결국 이때도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 주장하는 뉴라이트 학자들은 대부분 이 GNP의 증가를 예시로 들어요. 당시 조선 사회를 봐라. 당시에 대한제국 그 시대를 봐라. 엄청 가난했는데 일본이 와서 철도 깔아주고 뭐하고 해주니까 GNP가 엄청 증가하지 않았냐. 이래도 이게 근대화가 아니냐. 이래도 발전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식민지 시대를 정당화시키거든요. 그러나 역시 우리가 이 구체적 노동과 추상 노동을 구분해 본다라면 여러분 예전에 그러면 조선 시대와 대한제국 시대를 구분해 보시면 알아요. 식민지 시대, 그러니까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식민지를 경험한 모든 나라들이 다 실제로 역사적 자료를 찾아보면 GNP가 다 증가한대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식민지가 되는 국가들은 그 당시 식민지 시대, 제국주의 시대 때 보면 대다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환 가치나 이런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본격적으로 자본주의가 시작되지 않은 국가들이에요. 제국주의는 자본주의가 막 시작된 국가들이고. 결국은 이 자본주의의 차이에 따라서 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조선 사람들, 식민지 이전의 조선 사람들이라면 전혀 아까 그 부탄처럼 구체적 노동으로 사용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 그러니까 내가 농사지어서 내가 먹어. 여러분 그거는 GNP에 전혀 안 들어가죠. 내가 농사지어서 내가 먹는데 그게 국가 경제랑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는 살잖아요. 그거만큼 충분히 먹고 살수 있죠.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식민지 시대가 됐다는 얘기는요. 결국은 이 식민지에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 대한제국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 노동력을 착취해서 거기서 쌀을 생산해 내잖아요. 쌀을 엄청나게 생산하죠. 예전보다 더 효율적으로 생산을 했을지도 몰라요.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기술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 쌀을 생산해서 결국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써야죠. 우리가 소비하고.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시장으로 거래된 거잖아요. 교환 가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을 해서 교환 가치를 만들어내서 예전에는 책정되지 않았던 교환 가치가 생겨났기 때문에 GNP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식민 국가, 식민지의 입장에서는 예전에도 했던 노동을 똑같이 하더라도 GNP는 올라간다. 근데 심지어 여러분 더 착취했을 거 아니에요. 더 힘들게.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 한국 이 한반도에서 나온 쌀들이 다 어디로 가요? 결국은 일본으로 넘어가잖아요. 헐값에 그것도.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옛날에 방공용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정작 수탈되는 쌀의 양은 더 많아짐으로써 우리는 더 가난해지죠. 그 역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역설이에요. GNP는 분명히 증가했어요. 경제적 지표는 올라가는데 현실의 삶은 더 궁핍해지는 그 역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그냥 경제학적 지표만 보면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크스의 경제학에서는 이거를 구분해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 GNP의 증가만으로 설명해서는 안 되고 이 안에서 구체적 노동과 추상적 노동이 어떻게 구분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추상적 노동과 그 교환 가치가 형성되지 않았던 식민지 국가 그 시대에서는 결국 이렇게 GNP 증가한 것이 수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이때 그래서 어떤 지표 하나가 뭐냐면 쌀 소비량이에요. 조선시대의 쌀 소비량은 식민지 시대가 되어서 오히려 더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GNP는 올라갔는데 가구당 쌀 소비량, 즉 먹은 거죠. 쌀을 실제로 먹는 소비량은 더 떨어졌다는 얘기는 더 많이 굶었다는 얘기죠. 더 많이 가난해졌고. 그러니까 삶은 더 궁핍해지고 힘들어졌겠죠. 그러니까 그런 실질적인 지표가 있는 만큼 결국 식민지 근대화론의 논거도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죠? 자, 이렇게 하면 대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마크스의 상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상품에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있는데, 결국 이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를 만들어내는 건 사실은 이 교환가치의 특성이거든요. 이게 이제 화폐를 필요로 하니까요. 화폐로서 양적으로 양이 딱 드러나게 돼요. 얼마에 교환할까 이런 거죠. 그 교환가치의 화폐를 필요로 하는 것은 추상적 노동이고, 사용가치를 만들어내는 건 구체적 노동이다. 그래서 이 노동의 이중성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게 된다면, 부탄이 왜 한국보다 GNP는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부탄이 왜더 행복한지에 대해서 나름의 설명이 가능하고, 알겠죠? 아까도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부탄이 경제적으로 더 풍성하다 얘기가 아니에요. 경제가 풍성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이 뭐예요? 구체적 노동과 사용가치가 더 발달해 있을 거다. 단지 이것이 돈으로 책정되지만 않을 뿐. 그리고 식민지 근대화론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추후에 시간이 될때이 교환가치와 또 가치의 차이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제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다시 나중에 기회가 될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쨌든 오늘 이 짧은 수업이었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핀마이크 처음 써봤는데 어떻게 좀 명료하게 잘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